나 이제 26이야. 이대로 무너지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.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면서 애는 뭐하러 낳았어? 나는 새끼 버리고 가서 잘 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. 나는 잘 살 거야. 그리고 사실 민우도 억지로 나왔어. 얘가 지금 못한 소리가 없어.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? 어? 성공하면 괜찮아지겠지, 나아지겠지. 나 그렇게 노력했거든. 근데 이게 지금 뭐야? 내가 리포터에서 왜 떨어졌는데? 내가 왜 태풍 오빠랑 결혼까지 했는데? 유라야, 엄마, 나 엄마처럼 그렇게 궁상맞게 절대 안 살 거야. 내 백그라운드가 도움이 안 되면 버릴 거야. 그게 내 결론이야. 하도. 이건 뭔데? 어머님 재산 다 처분했어. 이 돈이면 태풍 오빠랑 우리 가족 살 집 구할 수 있을 거야. 너 이거 너 두고두고 후회할 거야. 유라야,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. 어? 엄마는 너 다 이해해. 어? 엄마, 후회도 내 몫이고 벌 받는다고 해도 내가 다 받을게. 그러니까 엄마, 제발 내 인생에서 빠져줘. 이렇게 살면 내가 죽어. 꼭 다시 돌아와서 내 꿈을 이룰 거야. 태풍 오빠 다시 만나게 된대도 모른 척하면 그만이야. 모자란 오빠가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될 일은 없어.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. 머리에 크게 충격을 받고 깨어난 후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갑자기 외국어를 하게 된다든지 또는 한 번 본 것을 절대 잊지 않는 뛰어난 기억력이 생긴다든지 말이죠. 아무래도 이 환자분 후천적 서번트 증후군을 겪게 된 것 같군요. 뉴스를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전하는 모닝 매거진 한유라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국내 10대 재벌 그룹 중 하나인 DL그룹이
지난달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인한 피해를. 왜 저래? 얼른 하라고 얼른. 풍부터가 안 나와. 뭐? 이런. 야 빨리 해결해 빨리.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 성금을 기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DL그룹 측에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피해를 복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뿐이라며 인터뷰를 굳고 사양한다고 전해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청담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안 막히셨어요, 여사님? 아니, 괜찮았어요. 근데 하나나무서 실물이 훨씬 예쁘네요. 감사합니다. 우리 바쁜 사람끼리 긴 말 하지 말고 본론으로 들어갈까요? 듣기로 DL그룹이 외아들이라던데? 그룹 사모님이 여간 깐깐한 게 아니라던데 괜찮으시겠어요? 내가 목표로 삼은 거 놓쳐본 적 있는 줄 알아? DL그룹 사모님 자리 내 거야. 얼마 전에 터진 데이트 폭력 사건이 커뮤니티 사이에서 이슈거든요? 그 문제를 이번 주에 다뤄보면 어떨까 싶어요. 좋아요. 안 그래도 저도 이 사건에 관심 좀 있었거든요. 그러면 이번 특집에는 조금 전문성을 강조해서 아예 법조인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와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그럼 어떨까요? 유라 씨, 좋은 아이디어인데? 그럼 저 아는 검사님이 있거든요.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. 네. 괜찮죠? 알았어, 지금 그쪽으로 갈 테니까 상황 계속 보고해. 경찰에 지원 요청해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선배 어디 가? 그 마약사범 테드창 소재 파악됐어. 미꾸라지 같은 놈 도망가기 전에 잡아야지. 이번에 또 놓치면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. 맞다. 선배 오늘 방송 출연한다고 하지 않았어? 아, 맞다. 아니, 뭐 어떡하지? 민혁이 네가 대신 좀 가주라. 야, 내가 자세한 건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부탁할게. 나 간다. 아, 형, 저... 저분이세요? 검사님 안녕하세요. 한유라입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유민혁입니다.